오늘 교수님께서 약물 관련해서 질문을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친구, 그 환청 관련해서 질문했던 그 친구 엄마거든요. 엄마인데, 그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진료 20년을 해보지만, 너같이 그렇게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친구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아주 소량의 그 약물에도 투여 용량에도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서 인베가를 그냥 복용하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주사제를 맞아 보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을 호소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클로자핀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교수님이 클로자핀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아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신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 부분이 감사한데 지금도 이제 클로자핀을 이제 교수님은 너한테 맞는 용량을 찾기 위해서 계속 용량을 좀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뭐 특히 변비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용량을 못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서 저희들은 계속 이제 높여라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본인은 못 높이겠다 이럴 때좀 깝깝하고 부모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그 부분이 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교수님한테서는 좀 질의해보고 싶고 어떨 때는 야가 약 먹기 싫어서 민감도를 일부러 말하는 게 아닌가, 높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전번 강의도 듣고 하면서, 일단은, 신뢰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제가 태도를 많이 이제 선회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약물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높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자,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약효가 잘 나타나든 부작용이 잘 나타나든 그거는 그만큼 약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사가 왜 약을 높여보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친구 다른 증상은 몰라도 일단 본인한테 환청이 있는데 환청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은 환청이 안 떨어지니까 약의 용량이 아직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을 더 높이면 환청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약을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약을 높이면 내 몸이 괴롭다. 딴거 괴로운 것도 괴로운데 여기에다 변비까지 오니까 나더 괴롭다. 나는 약안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약안 높이는 게 맞아요. 왜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아드님이 우선 지금 매우 장한 게 이렇게 교육에 와서 꼬박 앉아서 교육을 다 듣거든요. 이거는 보통 수준의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로서는 불능이에요. 자, 여기에 이 교육에 참석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어머님도 그만큼 열의가 있으니까 오시는 거고 또 아버님들은 더더욱 열의가 있으니까 오시는 거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와서 앉아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본인이 자기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 또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결심했을 때 실천해낼 수 있는 실천력 거기에다 여기에 와서 교육에 방해 안 되게 가만히 앉아서 왔다 갔다 안 하고 꼬박 앉아 들을 수 있으면 그만한 집중력 여러 가지 좋은 강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자제분의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몇몇 증상들 환청이 있다든지 몇몇 증상들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교육 시간에 자제분이 지금 앉아서 교육을 듣는 걸로 봐서는 그 환청이라든지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괴롭지. 맞나요?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믿고 본인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다. 자, 지금 약은 나는 지금 약 높이는 방법으로 안 하고 약은 이 정도로 됐다. 그럼 내가 딴 방법을 써보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터보이스에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방법을 한번 해봐라. 그걸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본인이 지금 대화하는 방법을 당장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제가 어떤 이야기는 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해결하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자, 크게 봐서 자력으로 해결할 거냐, 타력으로 해결할 거냐잖아요.
약은 자력은 아니에요. 약을 먹는 건 내가 노력하는 거지만 약이 들어가서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걸 약이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만 문제를 해결했는 사람은 평생을 어떤 면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으로만 문제를 해결했을 것 같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는 이때에 자력을 세워야 된다. 내 스스로가 증상을 관리하는 힘,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힘, 내 스스로가 내 진로를 개척해서 살아가는 이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력으로 하는 게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면은 타력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환청을 내가 다루려고 노력을 해서 환청을 이제 잘 다뤄낼 수 있게 됐다. 환청이 자 이게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환청이 한 세 달, 네 달, 몇 달 하다가 보면 제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환청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양이 줄어들어요. 또 하나는 환청의 내용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 일색이던 환청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세 사람 있으면 세 사람 중이 다 내 편이 아니었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내 편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내 편이 되고 결국 내 편이 많아집니다. 이야기거나 아니면 그 세 사람 이외에 딴 내 편인 환청이 등장하기도 해요. 새로. 그래서 환청의 내용이 좋아져요. 그래서 빈도가 줄어들고 내용이 부정적인 거 일색이던 환청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다뤄내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는 환청을 거의 안 들리게 되는, 그리고 어쩌다 한번 들리는,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약은 지금 선에서 먹고 나머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도를 해보게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고 자제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볼 땐 그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